동남아시아에서는 박항서 감독 이후로 한국인 감독과 코치에 대한 수요가 훌쩍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던 박항서 감독의 모습과 성과를 모두가 생생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감독을 모시면 자신들의 국가대표팀 역시도 베트남처럼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감독직을 맡게 된 것이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과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입니다. 특히 김판곤 감독의 경우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감독으로 박항서 이후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김판곤 감독에 대한 칭송과 극찬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과 더불어 일궈낸 성과 때문이죠. 김판곤 감독은 2022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말레이시아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의 실력과 조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부임 직후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2023 미쓰비시컵에서는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다양한 대회들에서 자신의 진가를 입증해내던 김판곤 감독과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최근 들어서 더욱 기세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부임 후 2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말레이시아의 피파랭킹은 그 사이 30단계 이상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처음 김판곤 감독을 임명할 당시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의문의 찬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김판곤 감독은 당시 현역으로 감독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인해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인 감독을 찾던 말레이시아가 그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감독이긴 하지만 박항서처럼 대단한 성과를 내줄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는 전적으로 김판곤 감독에게 신뢰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과 매체는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대단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어디에서든 김판곤이라는 이름만 대면 프리패스가 될 정도로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최상위의 국빈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김판곤 감독은 2022년 초에 말레이시아로 부임하면서 2년간 계약하여 2024년 1월까지 계약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처럼 처음부터 믿을만한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다소 짧은 기간에 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성과를 내고 나서는 김판곤 감독에 대한 재계약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의 회장인 하미디 모후드 아민 회장은 직접 김판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김판곤과 함께 특별한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민 회장은 직접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서 김판곤 감독을 붙잡으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2년 더 말레이시아를 지휘할 것에 동의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약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현재 말레이시아의 축구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성적은 김판곤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말레이시아가 이뤄내고 있는 성과죠. 지난달인 11월 16일 말레이시아는 월드컵 예선 1라운드 경기로 키르키스스탄과 맞붙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북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말레이시아는 초반 1대3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지만 후반 중반부터 엄청난 뒷심과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4대3으로 뒤집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말레이시아는 당연히 키르키스스탄에게 패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말레이시아의 피파랭킹은 137위였고 키르키스스탄의 피파랭킹은 97위였습니다. 무려 40개 단위의 팀을 대역전극으로 시원하게 잡아내면서 말레이시아 축구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세계 축구계에서는 하위권 팀으로 강렬하고 시원한 경기에 목말라 있던 말레이시아의 전국민들에게 마치 단비와 같은 승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의 승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1월 21일 타이페이 스타디움에서 2차 예선 2라운드 대만과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대만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월드컵 2차 예선 D그룹에서 오만을 제치고 1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승률 100%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D그룹 1위인데 각 그룹에서 조 1, 2위는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고 2027년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본선 진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2014년 3월에 예정
예정되어 있는 강호 오만과의 경기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최대한 벌 수 있다면 말레이시아가 2위 안에 최종 안착하는 것도 꿈은 아닌 상황이죠. 이렇게 2연속으로 승리를 달성하여 쾌조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판곤 감독을 향해서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극찬을 보내었습니다. 대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두고 이 매체는 김판곤 감독과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라면서 목표 달성에 의외로 순조롭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김판곤 감독은 이번 2차 예선 전체에서 승점 12점을 목표로 했지만 초반 두 경기를 거치면서 두 번을 모두 이겨서 벌써 6점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목표를 넘어서는 결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페이스의 성과를 보이고 있죠. 이 매체는 특히 김판곤 감독의 교체 용병술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평점을 10점 만점 중 9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김판곤 감독의 교체 투입한 선수가 결국 이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승골을 득점했던 것을 반영한 평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판곤 감독은 상당히 겸손한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이번 승리는 자신의 용병술이나 교체 투입된 선수만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잘 해내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언제나 말레이시아 선수들에게 잘한다며 우리는 좋은 팀이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하위권인 위치 역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안컵 본선에 가면 20위권인 한국과 같은 팀과 맞붙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계속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몇 경기 결과가 좋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는데 겸손하면서도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팀을 두려워해서 너무 위축되지도 않아야 한다면서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만나면 용기 있게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같은 선수와 승부의 기회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선수들이 한층 더 스스로를 시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이제 2년째 말레이시아를 맡고 있으면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그는 베트남의 박항서 못지않은 최고의 축구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박항서가 떠난 베트남의 축구대표팀은 현재 방향을 잃고 한참이나 헤매고 있지만 김판곤을 맞이한 말레이시아는 날개를 단 듯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축구 강국 타이틀이 바뀔 지경인데요. 한동안 동남아시아에서도 축구 약팀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의 지휘 아래 다시 한번 동남아 최강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현지 축구 팬들과 매체가 김판곤 감독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지지와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국왕이 그에게 대접하는 VIP급 대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과연 김판곤 감독과 그의 지휘 아래 있는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